운동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. 운동하면 내가 올림픽 나갈 수 있다 생각했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볼점프니 뭐 하이점프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다 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어느 장벽 들고 터지고 뭐, 그래서 서준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막 눌러보는 이유가 없으니까 뭐,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랬는데 근데 전진 내가 생각해도 조금 선천적으로 이 세계에 대한 민국 감성이 조금 뛰어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인물을 보라고 했는데 또 공부를 하러 인물을 가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 인물은 그때 내가 했다 1939년에 지지하러 수선교 전달을 나가서 지지하러 가셨어요. 지지하러 갔는데 지지하러 소위 말하는 국민유학이라고 아니가 국민유학이라고 그 얘기가 일본 놈이 저 인도 찾기야 인도 탁신이가 뭐 인도 회사 아닙니다. 그 본보고 여기 저한테 지금 인정합니다. 농 찾기가 아니고 그 와서 5년이랑 공부를 하고 그 와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죠. 근데 미국보다도 문화서 밖이라고 해서 준비 좀 했었는데 이상하게 해방년 한 3, 4년 전부터 몸이 안 좋고 안 좋아요. 그래서 긍정 어떻게 잡고 있어요, 막.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데도 나 불안서 가르쳐서 준비를 하고 뭐 여기도 좀 있었어요. 그때는 뭐 또 일본을 타야 가니까 일본을 가서 요코하마 와서 이제 말세이로 배를 섬진은 그때 일본 돈으로 500원이고 그래서 재원서 발가리 한 50원 그러죠. 그 생활비는 한 90원 있으면 노후 생활비는 그냥 마찬가지였어. 한 달에 서울 생활비야. 그래갖고 있는 동안에 뭐 해봐야 아프지. 해봐야 바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기쁜 기회, 기쁘기는 그러나 혼란이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뭐 인민공화국이 영원히 견주의 생긴 인민공화국 생긴다. 공무원에서 서울부에 지도할 거라고 하지 않나고 막 했어. 그래가지고 이번 인민준비위원회가 그 서울 대회에 피를 받았어. 그때 많은 놈들 처음을 다 도망왔어. 청년들이 온갖 대태우고 막 좋아하고 그래 하는 게 이제 큰 혼란이 오고 피하는 거는 더 혼란이 오고 무일사하고 모략, 총수함, 뺑이가 누구고 흰이가 누구였다. 가다가 막 경찰서 저는 미국도 좀 뺑이가 또 붙잡고 가서 어떤지 병 경찰서 각이 나왔다. 바로 각이 나왔다. 살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막혀 있다. 힘들었어. 그리고 여자는 그래. 그래 용하기 뭐 이제 깼고 뭐 그림도 그리고 돈, 은행님이 돈이 좀 있었지만 돈이 좀 있었게 뭐 사는 사람 그렇게 없어 살았어요. 그 6.25가 그런다, 박근혜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문화협의학군 조직이 됐어요. 유치원이가 이제 회장이 되고 이제 뭐 천수 뭐 이래서 이제 졌었나 뭐 유사원이 뭐 사람들이 문화협의학군 조직해가지고 야간도 하고 임무도 하고 뭐 전랑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날 동안에 6.25가 나버렸어요. 그래 그 혼란을 막 말할 수 없고 해가지고 이거 어째서 그냥 6.25를 여기서 전화해서 끊고 일상부터의 직전인가 부산을 나왔거든. 그때는 유일생이 부산이라고 집을 하나 가졌어. 거기 가서 내가 갈등 쪽에 와서 이상하게 뒤집 늘렸는데 일본 사람 중인데 그 방을 하나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좀 살았어요. 그런데 여기 같은 영상도 서서 막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인생에도 저도 뭐 사정이 있어 그때 음악을 하니까 전봉촌 말이지 그것도 무엇이 자꾸 죽었나 그 사람 무엇이고 그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들 반 중에서 그 나왔어요.
다른 문학이나 음악보다 좀 더 활발했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런 데도 시도했었지. 그래도 대한민국이 생긴 대한민국이 이래 되냐 했었으니까. 그게 전범인 그러나 출근했거든요. 뭐 아무도 없는지 하나 보내봤어요.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된 작품인데, 이게 이제 경학을 때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로 내가 문을 잡아서 문을 잡아서 일선을 해버렸고, 그 다음에 얘는 한도 찍고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이거 문을 잡아서 안 받고 뭐 특수당하고 그랬죠. 근데 이제 부산에 내가 부산 집에서 그때 이제 뭐 설작가들하고 화가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으니까 조상무의 뭐그 김일성이니 이마당이니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다르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조상무의 바로 참조했고 김학민하고 많이 해가지고 설산전도 전략을 부산에서 많이 했어요. 사불기념제이니 뭐 대한무술협회제이니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화려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 옆에 그림을 보면 저 그림 좀 더 떼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딴 데 갔다 가고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림을 시작했죠. 근데 그림이라고 보면 순전히 그러니까 뭐 선생이 있어요. 뭐 학교를 무시하기도 안 돼요.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거. 근데 그 하기 전에 수선 전문장의 그 가바시바라고 유명사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렸어요. 그 사람이 나를 그림 그릴 같이 그리자 오라고 해서 그래서 또 한 3개월 같이 그려서 그래서 내가 김토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렸어요.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가습도 있고 이 가에도 뭐 이러면서 저랑 부산에서 가습했는데 도우시지도 만났거든. 그 도우시지 우선은 열상 한 매일이 강습에 있는데 유달이 내가 좋아하는 말 좀 괜히 하다 그래 신선이 뭐 하는가 사귀기 참 좋고 멋있자고 그 도산 받아도 한 서너씩 저녁 카페에 놀러가서 술술 다 봐주는데 애는 카페에 가가지고 그럼 내 장래는 뭐 괜찮다고 해서 그랬어. 뭐 그때 그냥 교육하고 나 일본도 가고 일본 오라고 하면 일본도 가고 해서 이가인도 또 일본 살때 입고 싶겠다. 그런데 영카이시라 이거 이런 사람 좋지 않겠나.